안녕하세요. 오늘은 PSTH, 요거 Pershing Square Tontine, 빌 액먼 스펙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펙이 애프터 아웃에서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네, 5.23% 폭락을 보였는데 그 루머가 좀 떴어요. 얘네들이 지금 그 스펙으로 인수하려는 회사가 UMG다. 이게 유니버셜이에요. 유니버셜 뮤직 그룹. 네. 음악 음반 회사죠. 이런 이제 소문이 쫙 이제 나와갖고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원래는 뭐 저는 이제 블룸버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뭐 스트라이프도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레드불도 있었어요. 레드불. 레드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되지 않겠나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지금 UMG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가 될진 몰라요.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실망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근데 보면은 이 레드불이나 스트라이프나 블룸버그 다 다른 스펙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 매물인 것들 같아요. 그렇죠? 요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실망 매물이 이렇게 나왔고, 이게 보면은 이게 34불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이 스펙이 34불이면 얼마예요? 거의 플러스 70% 수준이었죠. 이 스펙이 주당 20불에 스펙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 요거는 이제 조만간 아마 뉴스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소문이 막 어떤 이제 그 회사가 거의 뭐 지목이 돼갖고 이렇게 루머가 나돌면은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하여튼 요거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 이제 판단하셔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AMC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AMC가 어제 그렇게 막 폭등하다가 어제 이제 한20% 정도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와, 굉장히 많이 빠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AMC가 하루에 95% 폭등한 걸 생각하면은 그거에 몇 프로예요? 한뭐20%좀 되나요? 그렇죠. 22, 2, 21, 2%? 그 정도 이제 빠진 거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많이 빠졌네 또는 에뭐 조정이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 회사명은 그 처음에는 명시 안 하고 1150만 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포스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곧 뉴스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저는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이 얘기는 제가 들리고 있었는데, SEC에서 공식적으로 요게 등록되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등록되자마자 제가 그 링크를 댓글로 좀 남겼죠.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현재 그 마켓 프라이스가 이걸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자기네들 our underlying business or macro or industry fundamentals. 자, 지금 AMC의 마켓 프라이스는 지금 자기네들의 펀더멘털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본다. Unrelated. We believe. 우린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펀더멘털을 아는 거예요. 이제 펀더멘털 베이스로 봤을 때는 지금의 마켓 프라이스는 우리는 아닌 것 같다. 그 연관이 전혀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드 채로 이렇게 썼어요. 자, 보통 이 8K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넣는다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우리의 클래스 A 커먼 스탁 일반 주식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그러면서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네가 투자한 돈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의 투자 금액을 잃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장 안 씁니다. 이렇게 막 주의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식은 또 펀더멘털하고도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원래 안 하는데 여기서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볼드채로 좀 썼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빠져나갈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그 AMC 그 법무팀에서 다 워딩을 엄청나게 이제 고민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SEC에 파일링을 한 건데 이런 건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그 AMC를 보면 재밌는 게 어젠가 그제는 막 그랬어요. 으쌰으쌰 하면서 야, 이 CEO가 특히 제가 이 CEO 계속 얘기하잖아요. CEO.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CEO가 굉장히 똑똑하다. 굉장히 AMC 회사를 위해서는 아주 자기 역할을 110%다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CEO로서는 모든 걸다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됐든 간에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할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돈을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젠가 그제는 막 으쌰으쌰 하면서 그 리테일 인베스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트위터로 야, 그래 우리 AMC 그 너네 오면은 그 뭐야 영화 티켓도 할인해주고 팝콘 주주들한테는 뭐 무료로 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한것 같아. 무료인지 뭐 할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당근질을 했어요. 하고는 또그 다음날 이 8K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AMC는 장기 투자용으로 접근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럴 분도 계시겠죠. 예. 나는 AMC 믿는다. AMC가 결국 컴백해서 영화 산업이 또 영화관 산업이 아주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은 아마 주로 트레이딩 측면으로 접근하실 거고 결국은 이거는 자, 모멘텀 트레이딩이 주라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 이 옵션하고도 이 연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요즘 리테일 인베스터들 옵션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미국 그 개인 투자자들. 근데 보면은 금요일 날 만기되는 그 옵션 계약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가격도 뭐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 하거든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막100뭐 45불인가? 이래요. 그래서 지금 51불에서 이렇게 가려면은 못해도 3배는 내일 올라야 하는데 뭐 거의 뭐 불가능해 보이죠. 그쵸? 뭐 가능도 해요. 뭐 이게 200% 오르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왜냐면 우리가 하루에 107% 오른 것도 봤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회사도 AMC 회사도 자기네들 펀더멘털하고는 마켓 프라이스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C 좀 들여다보시면은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몇 시간 전에 나왔는데 이 프록시 스테이먼트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투표를 6월 16일부터 받는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7월 29일 날 이제 한다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2,500만 주를 authorized share 그러니까 주식을 만드는 거죠. 그걸 뭐 시장에 내놓는 건 아니에요. 일단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권한을 좀 갖겠다. 그리고 이거는 2022년도에 내년에 뭐 어떻게든 뭐 이걸 시장에 내놓든 안 내놓든 뭐 AMC 보드가 알아서 뭐 하겠죠. 그거에 대한 그 승인을 받고 싶다 이런 프록시를 좀 내놨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좀 까우뚱했어요. 왜냐면은 첫째 AMC가 지금 급하거든요. 급해요. 엄청 급하고 제가 이게 얼마나 급하냐면은 작년에 AMC가 회사채를
엄청나게 그 높은 이율로 발행을 했거든요. 그때 10몇 프로였나 그랬을까요? 근데 저뭐 금리 아시잖아요. 수준이 거의 뭐 0에서 0.25% 수준이잖아요. 근데 뭐 거의 10% 이상 수준의 금리로 회사채를 작년 말에 발행한 걸 생각하면 지금 AMC가 현금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보통 회사채라는 게 솔직히 안전자산이거든요. 채권이라는 거는.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이자를 뭐 10%대로 이렇게 주면서 반응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2022년으로 일정을 시기를 늦춰놓은 걸 보면 좀 깨우뚱해. 엄청 급할 텐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2,500만 주도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적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 데트 부채를 생각해 보면은 못해도 제 생각에는 1억 주 이상은 더그 발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것 규모도 작고 요것도 뒤로 밀었고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주가가 막 오르면서 뭐 돈을 또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솔직히 뭐 애프터마켓에서는 별로 영향은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투표를 하는 거고 투표해서 반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CEO는 CEO가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CEO는 지금 어차피 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뭐 기관도 있겠고 개인 투자자들도 있겠지만은 개인 투자자들도 좋은 쪽으로 투표를 이제 해달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AMC는 이렇게 좀 모멘텀으로 지금 트레이딩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얘기 좀 할게요. 테슬라. 테슬라가 이게 그뭐더 인포메이션이라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런 기사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문량이 반토막 났다 5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테슬라가 어제 5.33% 정도 빠졌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빠졌는데 5월이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가 한 18,000대? 그쵸? 18,000대 팔기로 아마 계획을 했는데 이게 아마 10,000대 정도? 9,800대 정도? 이렇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제로 테슬라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얘기한 건 없고 이 인포메이션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주문량이 개선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주문량이 개선이 잘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고객들의 불만이 고객 불만이 계속 지금 올라가며 이게 쌓이면서 테슬라에 대한 그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그 기가 팩토리 요게 잘 돼갖고 여기서 시장을 엄청 먹을 거다라고 이제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음모론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네. 뭐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사가,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소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실은 그, 중국이, 자, 오토마켓. 자동차 마켓에서는 제일 커요, 그쵸? 전 세계에서. 또 EV 마켓에서도 제일 커요. 중국이. 그래서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은 중국에 어떻게든 진출해서 거기 파이를 먹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보면은 최근에 뭐 GM, 포드, 뭐 폭스와겐, 다임러 이게 벤츠인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BMW, 그다음에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모 회사 스텔란티스라고 있죠.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일본의 토요타, 혼다. 지금 이 모든 회사들이 지금 52주 최고가를 지금 계속 찍고 있거든요. 계속 찍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테슬라는 약간 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EV 쪽으로도 막 강하게 푸시하고 있고 얘네들도 지금 테슬라가 약간 좀 주춤하고 있을 때, 아, 우리가 중국의 EV 마켓에 어느 정도 또 먹을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기억나세요? 그 누구죠? 마이클 버리인가요?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숏을 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영상으로 남긴 것도 있죠. 그 보신 분들은 그 구독자분들만 보시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 링크 아니 공개가 되어 있는데 보실 분들은 제가 영상 아래다가 링크를 시켜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마이클 버리 관련된 테슬라 숏 관련돼서 네. 아마 인내하고 이제 보시는 분들은 보시게 될 거고 뭐 인내 못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못 보실 거예요. 하여튼 링크는 제가 밑에다가 남겨놓을게요. 보시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이게 그 전문가들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뭐 차트 보시는 전문가들 그 외국 그 에너 그 분석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540불 얘기를 하더라고요. 540불 지지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뭐 400불 때까지도 우리 볼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차트 분석을 못 하니까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요거를 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삼아 지금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